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권 지갑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지갑은 여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요. 카드나 보딩 패스를 수납하는 기능도 있는 제품입니다. 여권 지갑 명품에서 예를 들자면 남성들은 지금 보시는 점잖고 클래식한 몽블랑을 선호하시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발랄하고 귀여운 프린트물인 고야드나 루비통 제품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은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안에를 보시면 원단으로 속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프린트 제품인데요. 안에 좀 고급스럽게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권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여권 뒷면을 이렇게 펼치셔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 빡빡하게 제작이 됐죠? 저희는 루비통 사이즈로 10cm 곱하기 14cm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권 지갑 루비통 사이즈를 보시면 펼쳤을 때 가로 200mm 그리고 세로 140mm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을 나누어 보았을 때 오른쪽에 여권이 들어가는 부분을 디자인하시고요. 왼쪽에는 카드 한두 개가 들어가는 포켓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 5개의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본판 디자인 가로 200mm에 세로 140mm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 패턴 디자인은 가로 동일하게 70mm 그리고 세로 140mm로 디자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왼쪽 패턴 디자인은 역시 가로 동일하게 70mm로 세로는 조금 작게 110mm로 디자인하겠습니다. 가장자리는 30mm 반지름의 4분의 1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왼쪽 중간 주머니는 가로 동일하게 70 그리고 높이는 84mm로 디자인하고요. 마지막 왼쪽 작은 주머니는 높이가 1cm 작아진 70에 74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다섯 개의 패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패턴을 제작해 볼 텐데요. 가로 중심선을 칼로 지그시 두세 번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절반인 100mm를 반 접어 표시하시고 펼쳐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가로의 나머지 반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의 중심선도 칼로 지그시 두세 번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의 절반인 70mm를 표시하시고요. 제거해 주시고, 반 접어서 역시 나머지 반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 타공을 해서 땀수를 세어 볼 텐데요. 패턴에 타공을 하기 위해 디바이더로 2mm 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을 다 표시하셨으면 사방 끝점은 송곳으로 타공을 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공을 하시고 땀수가 잘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수가 잘 맞지 않는다면 패턴을 약간 수정해 주세요. 자, 이제 가죽 재단을 해 보도록 할까요?
패턴 5개를 배치하시고 약간 넉넉하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죽 위에 패턴, 문진을 놓고 칼로 재단해 주세요. 작업판을 돌려가면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간 주머니는 완성 후 두꺼워지지 않도록 T자형으로 잘라주세요. 왼쪽 중간 주머니 아래쪽도 10mm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판에 안감을 붙여볼 텐데요. 이번 여권 지갑에서는 접착식 스웨이드 안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 종이를 살짝 대고 붙인 후 조금씩 떼면서 깔끔하게 붙여주세요. 다 붙이셨으면 안감 가장자리 부분을 제거하세요. 다음은 여권 지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맞춰 보도록 할까요? 본판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은 토코놀 마감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파트 2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